아니 그 좀 이렇게 의뢰한 그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혹시 노숙 청소년 사건 들어보셨나요? 수원 노숙 청소년 사건. 그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사건을 제가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녹취를 다. 네. 수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곳에서 노숙 소녀 15살 김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심하게 맞아 뇌출혈을 일으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노숙 소녀 살해 사건의 주 용의자들은 집을 나가 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18살 최모근 등 5명이 폭행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진술한 동영상, 영상 녹화. 왜 요즘은 검찰에서도 영상 녹화를 하잖아요. 하죠. 그 시간 분량으로 따지면 20시간 정도 되는 네, 분량이라고요. 네. 한 달 정도를 풀었습니다. 한 달이요? 네. 이 조사를 받다 보면 이 친구들이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 조사 받고 이 친구 조사 받고 다 각기 조사를 받았잖아요. 한 사람한테 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조사하시는 분이 네, 아까 쟤도 이렇게 말을 했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시체가 누워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에 담배꽁초가 있었잖아. 이렇게 딱딱 알려주세요. 발전이 언제냐면 작년 5월 14일 새벽 2시 30분 그리고 정확한 장소는 고등학교 공단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바닷물 옆에거든. 그렇게 이제 알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이건 아닌데 이게 내 입으로 진술한 것과 이렇게 알려주면서 말한 건 아닌데 이게 왜냐하면 그 20시간의 영상 기록을 다 보신 결과 네. 네, 이게 뭔가가 변호사님이 이걸 무료로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진짜. 제가 녹취는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러면 우리 저기 속기사님도 무료로 해주시고 네. 이야 그래도 그 시간이 걸려서 그래도 그 억울한 그렇죠. 누명을 쓴 진짜 우리 그 분들께서 이렇게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근데 속 기사님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받았던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녹취를 들고 오셨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예, 근데 아들 사건인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가해자로 몰려있어요. 운전자로 해가지고 지금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어서 아버지가 맡기러 오셨는데 아들이 일단 가해자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랙박스를 빼왔는데 이 둘이 차 속에서 한 게 녹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주유소를 들어가서 주유를 하는 그런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주유구 열었어? 이게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열었어. 그러면 열은 쪽이 운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주유하고 나와서 좀 가다가 꽈당 이렇게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저한테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보람이 또 있었던.